만나보고 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진짜 좀 남편이 아 되게 심하다 싶은데 남편분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남편분 잘 생겼네. 탤런트 같아요. 굉장히 호감형인데 뭐 거두절미하고 진짜 울었어요? 사연 보냈다고 해서? 저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와이프는 너무 그거를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서운해가지고 조금 울었어요. 조금 울었어요.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는 좀 아내분의 입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도 진짜 그만둔 거예요? 네, 진짜 그만뒀어요. 뭐 때문에? 이제 와이프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을 제가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.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서 계속 신경 쓰이고. 아니 어떤 쓰이고. 걱정이 되는데요? 집에서 잘 있는지 밥 잘 먹는지. 연락이 안 되면?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점심 시간에나 이제 아니면은 회사에 말하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. 아 집에 가요? 네. 와. 아, 심지어 예전에는 집에 경찰을 찾았어요. 네? 왜? 경찰을 보냈나 보다.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. 계시냐고. 신랑이 신고를 했다. 아. 응. 왜? 연락이 안 되니까요. 경찰 분한테 순찰 돌고 있으면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나 봐요. 그래서 차락 있냐고 집에 있냐고. 차락. 아니 근데 갑자기 뭐 아프다 하면은 뭐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갈 수는 있는데 외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맞아 맞아. 그럼 다른 거?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밖에 나가고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?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생각이. 집착이라고 생각 안 해요? 지금 하시는 게? 그게 집착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너무 외진 곳에 있었어서 이제 그때 막 되게 걱정이 많았어가지고 뭐 어디 가려면 뭐 같이 제가 안 가주는 게 아니니까. 아 그래도 외조도. 아 그래도 목욕탕 같은 데는 혼자 보내줘야죠. 집에 이제 목욕 용품도 원하는 거 다 사다 놓고 집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려면 집에 목욕탕을 차려줘야지 목욕탕을. 아니 사우나 신발을 다 집에 놔두고. 아니 그럼 뒤는 누가 밀어요? 목욕탕 가야 제가 아니, 해주면 아줌마한테 돼. 아줌마 좀. 아 제가 해주면 되니까 그런 거. 예. 지금까지 결혼하고 예, 나서 계속 예. 떼밀어줬어요? 네 제가 해주면. 아 근데 네. 저거는 다 핑계예요. 핑계라고? 핑계예요? 네 다 핑계예요. 왜요? 그러니까 외지긴 외졌어요. 근데 그게 가기 전에도 서울에 살 때도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요. 아 서울에 살 때도? 그냥 여자 친구들인데도 네, 못 만나게 하고? 여자 친구들도 남자 친구도 다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못 하게 하고. 아니 야 이거는 왜 아니, 남편... 친구들도 왜 못 네. 만나게 하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제 퇴근하고 다 저녁 시간대잖아요. 저녁에는 위험하니까. 저녁에 뭐가 위험해요? 지금 저녁인데 위험하네? 요즘에 좀 세상이 흉흉하잖아요. 이제 범죄도 많고.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진짜 딱 책임지고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. 확실하게. 어... KBS